같지 않은 만큼 보인다. 지금 또 그늘이고 해가지고 편해서 지금 저 지금 밖에서 지금 손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아 여기 진짜 근데 깊어요. 네 안녕하세요 카베이 원PD입니다. 오 자체 BGM까지. 안녕하세요 희재입니다. 오늘 제 의상이 좀 어떤가요? 제가 아까 봤는데 뒷모습이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아 여기 포인트. 네 희재씨. 네. 오늘은 뜻깊은 곳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 싱가포르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왔잖아요. 어제 오셨죠? 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의 그 아직 감정과 이 필이 헤어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의상도 뭐 오늘 완전 싱가포르라고. 그쵸 그쵸. 네, 저 지금 더워 죽겠거든요. 네네. 싱가포르. 네 희재씨. 네. 싱가포르 말고도 지금 우리는 뜻깊은 곳에 나와 있습니다. 안산. 네, 우리가 왜 안산에 왜 나와 있을까요? 글쎄요, 안산 저희가 멀리까지 온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아이오닉6가 발매를 했죠. 근데 신차 발표 행사에서 우리를 불러주지를 않아서 못 찍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카베 실계약 차량이 나와서 찍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빌려주신 분께 정말 감사를. 네, 저희 실 고객분이시고요. 보고 있나 현대. 현대 기아는 카베이를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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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라. 이제 안 부르면 현대백화점도 다니지 마요. 저. 현대백화점. 네, 아, 이제 롯데백화점과 갤러리아만 다니는 걸로. 혼자서 보이콧 하시는 거. 그렇죠. 현대 이제 자꾸 이러면 끼워주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에. 네, 아무튼 현대 기아 저희 좀 이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대나 기아가 우리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전 거부한 이유를 딱 알 것 같은데. 네, 뭔데요? 사실 그 전까진 제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희재가 카베이 걸이 됐으니까 네. 현대 기아에서도 충분히 불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좀 이상하지만 타당성 있어요? 그쵸, 그쵸. 앞으로 현대 기아에서 불러주시면 제 덕이라고 생각하시고 저에게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피디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주 분께 잠깐 빌린 차량이기 때문에 바로 리뷰 들어가시죠. 좋습니다. 그럼 아이오닉6 전면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뭐가 처음에 먼저 보이세요? 일단 전면부 보면은 이 앞에 부분 자체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국산차 같지 않고 이게 이렇게 대부분 일자로 떨어지잖아요, 차가. 네? 어머어머, 갑자기 네. 마릴린 먼로가 이게 이렇게 밑으로 뚝 떨어지고 네. 여기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굉장히 특이하고 약간의 포르쉐 스포츠카 느낌이. 아, 이거 뭐 어디서 아이오닉6 뭐 족보 보고 오셨어요? 아 현대 기아가 저희를 너무 안 불러주니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 보이잖아요. 이 픽셀이 이걸 만드신 디자이너 분께서 네.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디자인이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제가 또 공부를 해왔어요. 아 근데 그렇다고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엔 이게 좀 별로인 것 같다. 아 별로다? 네. 이게 약간 그 현대차 아이오닉의 시그니처인데. 그게 약간 시그니처가 독특해서 시그니처가 된 거지 예쁘고 좋아서 시그니처인 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취향 차이로 갈릴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약간 이제 옛날 감성 좀 좋아하고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오락실. 아 그쵸. 갤러그 이런 시대니까. 그래서 저는 픽셀 참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옛날에 그 부산 모터쇼 갔을 때도 얘기한 건데 이게 픽셀 밑에 보시면 이게 외장 색상이 어두워서 잘 티는 안 나는데 검은색으로 이렇게 줄이 쫙 가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이게 옛날에 아반떼 XD가 생각나가지고 이걸 굳이 왜 넣었을까? 여기 안에 뭐 레이더라도 들어가 있나? 저기 그 전방 카메라는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오닉6는 10개 색상을 이제 출시했어요. 아 색깔이 10가지예요? 네네네. 오 맞네요. 그 마이애미 블루라는 색상은 내수용이 아니고 해외에만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9가지 색상만 출시했는데 그중 이 차량은 녹턴 그레이 메탈릭이라는 색상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요. 롤 해보셨어요? 아니요. 녹턴이라는 챔프가 있습니다. 제 사촌동생이 롤 프로게이머. 오늘 좀 TMI 많으시네요. 싱가포르 같이 간 제 사촌동생 롤 게이머. 네 아무튼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아이오닉6가 검은 줄 때문에 어두운 색상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면 밝은 색상이면 저게 너무 티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전면부 봤을 때 한마디 한줄평 해주세요. 포르쉐는 아니다. 근데 희재씨 네. 아이오닉6의 전면부는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오호 이리로 와보세요. 측면부와 후면부가 정말 잘 빠졌는데요. 네. 네, 한번 측면부로 가서 얘기해보시죠. 일단 측면부 오면 또 가장 먼저 여기에도 픽셀이 있네요. 아 이거 정말 시그니처로 굉장히 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는 이제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추가를 안 해서 이 사이드미러고 그 디지털 사이드미러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거울이 아니에요. 카메라로 보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네. 요즘 그런 게 있어요? 언제적 세대를 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동안 리뷰했던 아우디 A3, BMW 다 없었잖아요.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 이제 순수 전기차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 전기차들. 네, 뭐 아우디 O 콰트로 그리고 아이오닉 5도 디지털 사이드미러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네 그리고 저기 밑에 내려가 보세요. 휠. 휠 어떠세요? 휠이 굉장히 커요. 몇 인치게요? 20인치. 근데 다 틀려요? 이거 말고 20인치 휠을 또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럼 몇 인치인가요? 이건 18인치. 근데 18인치보다 되게 커 보여요. 근데 이 휠은 모양 어때요? 되게 호불호 많이 갈리거든요? 휠이 막 예쁘진 않은데 되게 단단한 느낌이 있어서 안전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휠이 뭔가 위험해 보이지 않고 이런데 이런 공간들이 많이 비어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휠이 전기차에서 많이 나와요. 그렇구나. 저 굉장히 특이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제가 텐션 올리려고 했죠. 아 그렇구나. 1시간 더워요 지금? 저도 덥습니다 지금. 휠님 정말 땀을. 근데 이런 휠이 전기차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인데 그냥 공기 저항을 줄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프레스티지 이륜. 혹시 주행거리가 몇 킬로 될까요? 1회 충전 시 50킬로? 죽을래? 30킬로? 1회 충전 시 가는 거리가요? 524km입니다. 아, 이제 진짜 많이 가네. 아니 지금 뭐 어느 세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아 부산 왕복 싹 가능이네요. 왕복은 아니죠.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한 200km. 이게 만약에 실제로 지금 계획하에 나온 드립이라면 당신 천재입니다. 네 그럼 이제 희재 씨 좀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아이고. 아, 몸놀림이 굉장히 느려지셨어요. 이 문고리! 이 문고리 왜요? 이거 그 아이오닉 이거 말고 약간 SUV 같은 거 뭐죠? 아이오닉 5. 그거 택시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고리를 알고 있어요. 택시를 많이 타서. 택시를 많이 타서? 네. 네, 요즘 그 전기차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네. 이런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불편해요, 아직. 그러니까 디자인으로는 되게 괜찮은데 그리고 이게 뭔가 되게 불안해요. 이게 세게 빡 하면 이게 뭔가 빠질 것 같고 그러진 않겠지만 네. 뭔가 원래 그 차 이렇게 하는 그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주유구 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주유구가 저쪽에 있나요? 네. 오, 주유구가 완전 동그라미네요. 보름달. 그러면은 뭐 어떤 모양을 봤길래 완전 동그라미라고? 대부분 주유구 이렇게 좀 직사각형 아니에요? 전 그거 말고 이거 픽셀을 좀 봐달라 말 걸었던 건데. 네네네. 오, 픽셀이었구나. 여기서 보면 약간 숫자인 줄 알았어요. 333 이런 거. 저희는 이제 후면부에 왔습니다. 네. 희재 씨 할 말 있으시다면서요? 아 제가 왜 이 차가 전면부가 에이스가 아니라고 하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이 측면부가 너무 예뻤거든요. 네. 그래서 측면부는 에이스인 것 같은데 네. 이 후면부가 사실 되게 예쁘다고 들었었는데 사실 저는 좀 소름이 돋고 닭살이 돋고 왜요? 제가 약간 환공포증이 있거든요. 네. 그 환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뭐 환은 아닌데? 아 그래도 이렇게 모여있는 이게 너무 좀 많아서 이 규칙적으로 이 모여있는 이 부분들이 전 진짜로 조금 약간 소름이 돋아요. 아 근데 희재씨 현대나 기아가 이제 우리 안 불러주는 이유를 이제 좀 알 것 같기도 해요. 이 픽셀이 정말 디자이너분께서 이야 정말 이 시그니처가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네, 디자인이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내보내주세요 PD님. 그리고 후면부가 네. 사실 약간 너무 약간 내려앉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뭔가 스포츠카 같이 멋있게 이렇게 딱 자세를 잡은 게 아니라 공감입니다. 제가 이렇게 측면에서 이 옆부분을 볼 때 뭔가 곡선과 이런 라인들이 되게 포동포동한 그런 게 이쁘잖아요? 네네. 근데 막상 뒤에서 봤는데 진짜 뭔가 누가 이거 팍 누르는 누가요? 누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동석 정도 되시는 분이 마동석이? 네, 쾅 눌러서 얘가 좀 이렇게 띵 이렇게 되는 느낌이에요. 시시 그러면 이제 네. 전면부, 측면부, 후면부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측면부. 왜요? 전 좀 깔끔하고 심플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문고리가 약간 불편은 하지만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예쁘잖아요. 네네. 시각적으로는 측면부가 가장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환공포증을 제가 이제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스포일러 쪽 한번 봐보세요. 스포일러요? 네, 저기 뒤에 한번 봐요. 아, 설마... 네네네. 아! 거기 위에 한번 봐보세요. 보여요. 이게 뭘까요? 그것도 픽셀이죠. 여기에 빛이 들어오나요? 그쵸. 브레이크 밟으면 아마 요게도 이제 등이 들어와서 아주 화려하게 빛나겠죠? 키보드 같아요. 무슨 키보드요? 그 PC방에 있는 불빛 들어오는 키보드 있잖아요. 아, PC방 자주 가세요? 대학교 때 과제 급하게 뽑으러. 프린터 없을 때. 과제도 하시고 꽤나 성실하게 사셨네요. 대학교 과탑이에요. 전액 장학금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범퍼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범퍼예요? 그쵸. 후면부.
이건 좀 장난감 같다. 모형들 같아. 애기들 레고로 만든 자동차.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이렇게 넣은 느낌. 그러니까 뭐 그냥 희재씨의 그 느낌적인 느낌? 네. 그리고 옆에 또 픽셀이 있네요. 빨강색에도 픽셀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네. 좀 레고 같아요. 레고, 체이제, 카베이, 박재범, 렛츠고! 어머, 어머나. 그래도 피디님 신세대시네요. 그걸 아시다니. 아. 네, MZ세대이신 것을 제가 인정해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트렁크 이제 슬슬 타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도 하이라이트 트렁크 타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픽셀이 있어요. 그거 잊지 않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트렁크 기인 열전. 네. 희재 씨가 트렁크에서 얼마나 그 행위 예술로 어디까지 표현하실 수 있을까? 일단은 세단이기 때문에 네. 신발을 벗고 바로 타볼게요. 네. 타서 이 세단은 이게 불편해요. 어떤 게요? 여기가 항상 이렇게 파여 있는 게 네. 차박 절대 불가능. 이렇게 한번 제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깊네요? 엄청 깊어요. 이게 좁고 엄청 낮아서 불편한데 네. 안에는 진짜 깊어서 누우면 사람 한 3명은 타겠는데? 아이쿠. 어때요? 제가 쑥 들어가 볼게요. 여기 트렁크 위에 약간 맨홀 뚜껑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꽤나 이제 트렁크에 들어가니까 자세한 걸 많이 보시네요? 네. 진짜 보이네요.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 지금 또 그늘이고 해가지고 편해서 지금 저 지금 밖에서 지금 손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여기 진짜 근데 깊어요. 깊어요? 네, 낮지만 굉장히 깊다. 차가 전장이 긴가 봐요. 근데 트렁크가 깊은 게 전장이 뭐 아니죠, 전장이 짧은 차는 네. 트렁크가 길 수가 없죠.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이에요. 그러면 한 주평 하시고 끝내시죠. 낮고 깊다. 끝! 이제 나오시죠. 근데 이게 좀 나오기가 힘드네. 제가 좀 키가 커서 그런가 봐요. 예? 네? 이거 어떻게 나가죠? 아이쿠, 이렇게. 이렇게. 됐다. 어휴, 더워라. 아이온 6 실내 1열에 탔습니다. 네. 어떠세요? 일단 타자마자 가장 눈에 들어온 건 이 색상. 시트 색상이 너무 예뻐요. 시트 색상이요? 제가 이런 또 밝은 색깔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밝으신 분이잖아요. 때타기 좋지만 예쁜 거. 감당 가능하겠어요? 근데 희재 씨는 이제 청바지 별로 안 입으니까. 그 친구를 안 태우면 되죠. 나만 타면 되죠. 네, 그리고 뭐 다른 거 특이할 거 있어요? 그리고 이거가 너무 예뻐요. 그냥 평범하지 않아요? 아니요. 이 색상과 원래 그 다른 자동차들 보면 이게 되게 고무 같고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약간 언덕 같은 느낌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너무 예뻐요. 집에 그 휴지 거리로 쓰고 싶어요. 휴지 거리요? 네, 이렇게 여기 휴지 나오면 예쁠 것 같아요. 뭔 느낌인지 아시죠? 그건 휴지 거리가 아니라 그건 휴지 뽑기 아니에요? 그거 있잖아요. 휴지 그거 이렇게 뭔지 아시죠? 패스. 근데 지적해 주신 거랑 똑같이 네. 여기 센터팻이야. 이 부분이 좀 하이라이트예요. 1열 그 실내 공간에서 한번 밑에도 보시면 밑에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러네. 네, 그리고 광고에서도 지금 위에 그 뭐냐 만지셨잖아요. 네네네. 그 위에서 막 노트북 놓고 이거 진짜 좋아요. 실내 디자인 컨셉이 나만의 스튜디오? 그 여자분들은 네네. 힐을 신고 있다가 운전할 때 갈아 신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오. 그럴 때 신발 같은 거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 친구들 다 여기 막 굴러다니거든요. 구두 같은 거. 네네네. 이게 좋네. 이거 처음 봤어요. 네. 네, 아마 저도 지금 처음 본 것 같아요. 좋다. 그리고 맨날 그 컵홀더 타령하시잖아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기어가 그 밑에 있지가 않으니까 기어가 어디 있게요? 나 지금 표정 보고 나 몰라가지고 당황한 줄 알았는데 점점 느십니다. 드라이브 모드도 있고 드라이브 모드? 네, 모드도 대부분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것도 여기에 달려있네요. 그리고 그 드라이브 모드가 스포츠, 에코, 노멀이 있는데 네. 에코는 초록색으로 이제 안에 빛나고 스포츠는 빨간색으로 빛나고 또 뭐 그런 이벤트가 또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네, 핸들이 왜요? 핸들도 뭔가 좀 독특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 막 드라이브 모드랑 이게 달려있어서 그런 것도 그렇고 여기도 픽셀을 넣으신 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현대 문양이 없죠. 네, 그리고 여기가 네모네요. 그리고 센터페시아 쪽 한번 봐보세요. 도어락 버튼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내려갔어요. 이게 근데 네? 운전을 처음 하실 때는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적응 안 되신 분들은 많이 그 헷갈리실 것 같아요. 차라리 저처럼 첫 차를 이런 차를 타면 좋겠다. 그냥 차를 아이오닉 6로 배우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다. 그쵸. 실내 디자인이 나만의 스튜디오로 했잖아요. 그래서 문 쪽도 보시면
되게 그 수납 공간들이 조금 조금씩 있어요. 네네네.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간편하게 심플하게 만들고자 버튼들을 여기 센터페시아 쪽으로 다 몰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뭐 다른 거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아, 근데 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얘가 너무 안 예뻐요. 이게 너무 옛날 무슨 자동차 느낌이에요. 전기차고 되게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강한데 네. 이게 좀 과거 무슨 봉고차 같은 거에 있을 법한. 아, 뭐 어디서 뭐 봉고 좀 타셨나 봐요? 그 왜 아기 때 그 유치원 다닐 때 뭐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 옛날 차 느낌? 그런 차가 위가 항상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지금 봉고 까시는 거 보니까 기아가 왜 우리 안 불렀는지 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희 아빠 기아차 타신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아쉬워요.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크고 일자로 쫙 넓게 돼 있죠. 네, 완전 좋아요.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 조수석 쪽 여기 글러브 박스 좀 열어보시겠어요? 짜잔! 어떠세요? 와, 너무 좋아요. 왜요? 원래 이거 틱 하면 열려서 가끔 무릎에 맞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왜 그동안 다른 자동차들이 이렇게 안 만들었지? 글쎄요, 이거 아이오닉이 이게 혁신인 건지 아니면 이것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왜요? 불리 뭐가 있을까요? 뭐 모르겠어요. 그냥 뭐 적응 안 되시거나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너무 좋은데? 이 1열 컨셉 뭐라 그랬어요? 나만의 스튜디오? 이거를 이제 가구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드신 분들 얘기로는. 이 서랍? 네, 근데 이제 가구긴 한데 이케아 가구 같은. 1열 뭐 하실 말 더 있어요? 아니요, 그냥 전체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1열 한 주평 해볼게요. 기아가 우리 안 부르는 이유가 있다. 네, 희저 씨 2열 타셨어요.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뭐죠? 일단 시트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네. 헤드룸이 진짜 넓고 여기가 헤드룸 이거 별로 안 높은데? 아니요, 세단치고 되게 넓어요. 저 A3 탈 때 이거 찌부들 뻔했다고요. 아, 그래요? 근데 희저 씨가 워낙 앉은 키가 이제 작으시니까 이거 아이오닉 6는 헤드룸 좁다고 그냥 아주 난리 납니다. 이거 성인 남성 못 앉아요. 근데 일단 희재 씨는 이제 성인 여성의 약간 크기가 아니니까 일단 너무 넓고 여기가 물론 제가 아까 운전석에 타느라 좀 앞으로 땡기긴 했지만 네. 그걸 배제하고서라도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희재 씨가 만약에 운전을 한다고 치면은 거의 여기에 타도 네. 될 정도로. 어떻게요? 타볼까요? 저 거의 여기에 타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뭐 한 7명 탈 수 있겠네요? 여기 친구가 아빠 다리하고 양반 다리하고 타면 네. 제가 여기도 탈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되게 편해 보이지 않나요? 이거는 뭐 희재 씨 한에서는 이거 아이오닉 6는 거의 뭐 8인승 돼요. 어때요? 편해 보이죠? 편한가? 솔직히 근데 거기 앉아서 어떻게 편해요? 바닥이 편할 때가 있죠. 어... 여기서 노트북하고 아이패드 보고 앞에 운전하고. 아, 진짜요? 나만의 스튜디오잖아요. 1열만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도 나만의 스튜디오가 될 수 있어요. 거기서 하는 거 저거니까 좀 올라가 주시죠. 네. 네, 2열 시트는? 아이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C타입. 역시 미래지향적인 차. 아, C타입이 아니면 미래가 아니다. 네, 굉장히 지금 C타입으로 더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C타입. C타입이 두 개 있죠? 아이패드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애플워치도 충전 가능합니다. C타입은. 오, 그리고 또 이 뒤에 시트 색상도 그렇고. 너무 예뻐. 그리고 여기 레그룸이 넓은 게 일단 1열 그 시트가 얇은 느낌? 이게 벨트도 색이 이러네요. 벨트까지 보시는 거의 뭐. 아니, 그래서 예쁜가 봐요. 전체적으로 되게 예뻐요. 시트나 이 분위기가. 이런 부분 너무 예쁘고.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요. 네, 그쵸? 너무 예뻐요. 너무 깔끔해. 근데 저는 약간 이제 2열, 1열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느낀 게 문 쪽 저. 네, 버튼이라고 해야 돼? 이거 뭐라 해야 돼? 손잡이? 이게 좀 약간 너무. 밖에는 굉장히 미래적인데. 네네. 안에는 굉장히 친숙한 느낌의 문고리인 것 같아요. 뭐 문고리. 약간 아쉽다. 희재 씨도 아쉬운 거 맞죠? 네, 약간 좀 별로인 것 같아요. 희재 씨 항상 리뷰하실 때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 있잖아요. 네, 한번 해보시죠. 전 뒷자리를 탈 일이 더 많았기 때문에 평소에. 짜잔! 아, 예쁘다. 편리해요. 저 그 똑딱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버튼식 그 컵홀더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그런 게 없고 그냥 딱 음료 넣을 수 있는 깔끔한 느낌이에요. 심플해요. 여기 2열에서 차박 가능해요? 네, 볼 떨면서 굉장히 부정하시네요. 차박은 좀 힘들다. 낮잠 정도 가능. 네, 그리고 희재 씨. 네. 이거 전기차잖아요.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V12이라고 한번 들어봤어요? 아니요. 뭐냐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전기를 그 저희가 만약에 가전제품을 가지고 오잖아요. 220V로 변환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 어떻게요? 여기 한번 밑에 한번 봐보세요. 여기? 네. 그럼 약간 위급 상황일 때 네. 굉장히 좋겠네요. 어떤 위급 상황일 때요? 전기가 필요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디 고립이 됐는데 네.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나아있는 거죠. 그게 위급한 상황이에요? 인스타그램 하시려고? 지금 당장 내 사진에 누가 댓글을 달았나 봐야 하는데. 네. 그럼 지금 보시는 그 팔로우분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사랑입니다. 그럼 V2L 이거 되면은 뭐가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을 때 커피 보틀을 써요. 컵라면을 먹을 수 있어요. 네, 희재씨. 저희 다시 이제 아이오닉 6 전면부에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전면부에 왜 다시 온 거죠? 저 리뷰 두 번 시키시려고 또 부르신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오닉 6가 전기차잖아요. 네. 프렁크가 있습니다. 아. 오늘은 그 후면부 트렁크 말고도 프렁크에 타실 거예요. 한번 열어보실까요? 이것도 약간 그 포르쉐를 굉장히 따라했네요. 현대가 안 부르는 이유 알겠어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와우! 아. 어때요? 타실 수 있겠죠? 이거 거의 저희 집 강아지 말티즈 한 마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말티즈 사이즈잖아요, 희재 씨. 그래요? 좀 미니 거리긴 하죠. 한번 타볼게요. 네. 정말 여기 지금 바로 달걀 후라이 가능합니다. 너무 뜨거워. 아, 못 탈 것 같아요. 어떻게 타요? 타주세요. 여기 거의. 뜨거워. 네, 저희 지금까지 프렁크 타봤고요. 그럼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저희한테 너무 많은 도움을 주신 바로 국내 최대 장기 렌트 리스 비교 견적의 최고의 카베이의 한태현 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네. 팀장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카베이의 한태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와! 근데 이 차가 바로 출고됐다고 들은 네. 것 같은데 이렇게 즉시 출고를 하려면 계약을 네. 도대체 언제 넣어두신 건가요? 이 차량은 카베이에서 8월 초에 사전 계약을 해놓은 차량이에요. 네, 사전 계약을 고객님 명의로 한 건 아니고 네, 저희 카베이에서 넣어놨던 겁니다. 정말 빨리 출고가 됐네요. 네. 그럼 이 차가 진짜 실출고는 어느 정도 걸릴까요? 지금 이 계약하신 고객님은 9월 23일 날 계약서 작성하셨고요. 차는 주말 지나서 27일 날 네, 받으셨어요. 네, 엄청 빨리 받으셨어요. 타일이면은 희재 씨가 그 여행 갔다 온 것보다도 짧으네요. 출고 신청을 해놓고 여행을 다녀오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빨리 받으셨습니다. 다른 차량도 더 많이 있어요, 저희 카베이에는. 네. 역시 최고의 회사 카베이. 네, 그러면 이제 팀장님 뭐 마지막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실까요? 지금 요즘 차들이 좀 오래 걸리는데 차 구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카베이에서 좀 많은 차량들 좀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문의 많이 주시면은 차량 빨리 구해드리겠습니다. 와. 네, 그 중에서도 한태현 팀장님 잊지 마세요. 찾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한태현 팀장님입니다. 잘해드리겠습니다. 희재씨. 네. 한태현 팀장이 아니었으면 저희 오늘 아이오닉 6 촬영 못했으니까 인사 오지게 한번 박아보세요. 이런 새로운 차 감사드립니다. 역시 한태현 팀장님께 꼭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안녕. 네, 아이오닉 6 그리고 다른 전기차 장기 렌트 빠른 출고 원하신다면 카베이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재씨 진짜 빠른 거 같지 않아요? 네, 너무 빨라요. 진짜 제가 여행 다녀온 일수보다 훨씬 짧아서 네? 빠른 출고 원하시는 분들은 카베이한테 꼭 연락 주세요. 이제 그럼 클로징 해볼까요? 네. 아, 근데 요즘 제가 약간 시승기에 맞들렸는데 이런 시승기도 없는 리뷰라니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제가 요즘 운전 고수가 진짜 돼가고 있는데. 그냥 카베이 영상 찍을 때만 운전하시는데 어떻게 고수가 돼요? 아, 그게 원래 고수들은 한 번 하면 10번의 효과를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운전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빌려주신 차라서 좀 아쉽네요. 네, 이거는 이제 고객분 차량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겉핥기만 좀 하죠. 네. 네, 이렇게 현대 아이오닉 6 리뷰해봤고요. 아마 이 영상 업로드 될 시점에는 희재씨 아우디 A3 시승했던 영상이 업로드 될 거예요. 네, 그 영상 보시면 희재씨도 그렇겠지만 구독자분들이 아이오닉 6 네, 아쉬워할 겁니다. 저도 그 말이에요. 저보다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제 시승기가 없는 게. 네, 그럼 이제 클로징 해주시죠. 네, 그럼 지금까지 국내 최대 장기 렌트 리스 비교 견적 카베이의 희재였고요. 카베이에 문의해주신 분들은 1, 6, 6, 1 그 다음에 뒤는 5, 5, 1, 9 로 연락을 해주시거나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유튜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을게요. 이 세 개까지만 해주셔도 네, 여러분들 정말 좋아요, 댓글, 구독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카베이 좆대꾸 좆대꾸 카베이 희재 좆대꾸 좆대꾸 제 인스타도 좆대꾸 좋아요, 댓글, 구독까지 꼭 해주세요. 카바! 안녕!
덥다. 네, 그럼 오늘 아이오닉 6를 빌려주신 저희 차주님께 저 희재와 이 카베이의 마음을 담아 상품권과 차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아주 촬영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차량을 협찬? 협조해 주실 분들은 아래에 나와 있는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카바! 감사합니다. 안녕.